인물수업 전후 2를 이용을 해서요, 인물수업 사이사이 메꿔주실 건데, 통째로 된 인물수업보다는 이렇게 가닥가닥 돼 있는 걸 사용하시면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속눈썹을 붙일 수 있거든요. 본인 눈썹과 속눈썹이 따로 놀지 않도록 눈썹 사이사이에 붙여주시는 게 훨씬 더 예쁘게 연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손을 붙여줄 때 끝부분에 살짝 붙여주시는 게 좋거든요.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속눈썹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속눈썹을 쓰기 편하게 가위로 잘라서 사용하고 있는데요. 요즘은 가닥가닥 잘라져 나오는 속눈썹들도 있더라고요.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통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서 끝부분만 살짝 붙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전체적인 메이크업의 느낌이라든가 눈매 모양에 따라서 반을 붙일 수도 있고 전체를 다 붙일 수도 있고 하거든요. 네, 보통은 본인 눈매에 따라서 어디까지 붙이는지가 결정이 돼요. 눈 길이가 짧으신 분들은 눈매를 길어 보이게 연출하시는 거를 많이들 원하세요. 그러신 분들은 속눈썹을 붙일 때 조금 바깥부터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. 또 눈이 동그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너무 동그란 느낌보다는 길어 보이는 느낌을 많이 원하시거든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붙이시는 것보다 끝부분을 살짝 길게 빼서 붙여주시는 방법도 눈매를 길게 보일 수 있게 연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. 눈썹을 조금 더 풍성하게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위에다가 마스카라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으시거든요. 마스카라를 해보실 때는 눈을 그냥 붙여서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뚜렷한 눈매가 연출이 됩니다.